문제를 풀다 보면은 분명 모르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아까 저반에 여학생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달달 외웠는데 시험 범위를 벗어난 그런 단어가 이제 보기에 나오니까 틀리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전이야, 실전. 실전에서는 기본기가 있어야 돼. 지금 좋아. 여기 지금 너희 두 명의 그 실력으로 봤을 때 밑줄 친 넋이란 단어를 알 리가 없어. 왜? 선생님도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선생님도 이거 한 3년에 5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단어야. 근데 봐봐.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어. 이 단어랑 유사한 게 뭐냐. 그러면 봐봐. 최소한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지는 좀 알아야 되겠고,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정도는 알아야겠고, 나아가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다섯 개의 단어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뭐에 대한 글이야? 혹시 중간에 can 많이 나오지? can. 여기서 can이 조동사 can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마시는 그 깡통이야, 깡통.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첫 번째 문장 봐봐. Few people would think that the humble drinks can was anything special. 봐봐. 여기 캔이 명사로 쓰였어, 지금. 봐봐. 봐봐. 콜라 마셨어? 깡통. 어때? 정말 소중하고 막 귀한 거고 막 이래? 그냥 짜부라져가지고 그냥 셀프에 버리잖아. 험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험블. 적어보세요. 비천한. 천한. 아주 천한 음료수 깡통이 특별한 무언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없어? 퓨, 거의 없다는 거야. 하지만 투어 매티리얼스 엔지니어, 어떤 재료 같은 걸 연구하는 재료공학자에게 있어서 그거는 무슨 기술이야? 봐봐, 하이 테크놀로지야. 야, 깡통, 저 가만히 깡통만 생각하잖아? 얼마나 기발한 물건인지 몰라. 가벼워야 되고, 그저 썩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음료수를 갖다가 이제 섞이면 안 되겠고, 그죠? 자, 여러분, 그 밑줄이 쳐져 있는 그 문장만 한번 읽어보자. We have to choose a metal. 우리는 금속을 선택해야 되는데, that is ductil. ductil란. 근데 잘 봐. 내가 몰라, ductil. To the point that, 밑줄 쳐봐. 어느 정도에 이를 정도로. It can be drawn into a single piece can body. 봐봐. 원래는 봐봐. 알루미늄 덩어리, 철 덩어리, 깡통 바디가 있었을 거라고. 여기서 한 조각의 can body로부터 봐봐. 이봐, 끌어내. 들어오대. 봐봐. From one small slug of metal. 봐봐. 원래는 이만했겠죠. 이게 봐봐. 이게 덩어리였겠죠. 알루미늄 덩어리. 쬐끔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쫙쫙 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통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여기 나와있지 지금. 한 조각의 캔 바디로 드로우될 수가 있는 정도로 덕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뭉쳐있는 알루미늄 덩어리로부터 이렇게 예쁘장한 요런 원통형의 알루미늄 캔이 나오려면 이 금속이 어때야 되니? 덕트려야 된다는 얘기야. 덕트. 근데 덕트리 무슨 말일 것 같아? 뭐 이용하기 쉬운, 뭔가 이렇게 딱딱해야겠니? 아니면은 좀 물렁물렁하고 유연해야겠니? 유연해야겠지. 지금 그거 맞추라는 얘기였어. 1번. 자, 따라해봐. Brittle. 적어봐. 뭔가 좀, 뭔가 가루가 막 날리는 느낌 들지 않아? 깨지기 쉬운이라고 적어. 2번. 이거는 우리 독해할 때 가끔 나왔던 단어야. 플로저블 하면은 개연성이 있는, 그럴듯한. 4번. seduce라는 단어가 유혹하다야. seductive 하면은 유혹하는. 5번이란 단어는 반대말이죠. rigid. 봐봐. 발음해봐. rigid. 해봐. 엄격하죠. 딱딱하죠. 굳은 것 같죠. 자, 따라해봐. 봐봐. 블랑블랑블랑블랑블랑. pliable 해봐. 나처럼 해야지. 블랑블랑블랑블랑 플라이어블 해봐. 뭔가 물컹물컹한 느낌 들지? 플라이어블이 유연한 이란 뜻이야. 잘 휘는. 단 몇 번이겠어?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복습하면서 나중에 내가 복습 시간 줄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외워봐. 다시 한번 막 읽고 적고 외워. 그리고 끝내. 언제까지 계속 이 단어 매달릴 거야? 계속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 자, 그 다음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 글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언어의 어떤 현상? 언어의 어떤 특징? 이거 국어 시간에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봐봐. 멍멍 멍멍 짖는 요 동물을 우리 한국어로는 개라 그러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dog이라 그러고 저기 독일에서는 훈트라 그러고. 왜 똑같은 동물인데 언어마다 이게 다른 걸까? 혹시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언어의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의성이다. 자의적이다라는 말 못 들어봤니? 그리고 우리 한국어에서도 이 동물을 갖다가 봐봐. 태. 태라고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었을 거야, 처음에. 근데 처음에 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고정돼서 이제 남아있게 된 거죠. 개라는 어떤 명칭으로. 여기 봐봐. 첫 번째 문장. If you do not know a language. 만약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언어의 words, 단어들, 그리고 sentences, 문장들이 will be mainly incomprehensible. comprehend가 이해하다 아니야. 이해 불가능할 겁니다.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speech sounds and the meanings they represent is generally 빈칸. 스피치 사운드라는 거는 소리 내서 말하는 그 소리를 가리키는 거야. 그 말의 소리와 그것들이 레프리젠트하는 의미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빈칸이기 때문입니다. 봐봐. 저 친구가 나한테 계속 덕덕덕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덕이라고 하는 소리는 내가 알겠는데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봐봐. 그럼 나서 한참 뒤에 아는 거지. 아, 얘가 나한테 개라고 그랬네. 그러면 나한테 왜 개라고 얘기 안 하고 왜 덕이라고 그랬지? 걔네 언어에서는 그 소리와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의 의미하고의 차이랑 다르잖아. 이런 걸 좀 자의적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뒤에 막 얘가 나와 있죠. 하우스를 갖다가 저기 프랑스어에서는 메종이라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돔이라고 그러고 뭐 스페니쉬에서는 카사라 그런다고 막 나와 있는데 뒤에. 자, 2번 따라 읽어봐. arbitrary. 이거 임의적인, 자의적인 굉장히 유명한 단어야. 반드시 단어 알아야 돼. 3번의 로지컬은 논리적인, 4번의 시스테머틱은 체계적인, 5번의 predictable 뭔 뜻이야? 예측 가능한. 1번의 아이코닉은 그 왜 아이콘이 도상, 어떤 그 왜 그 문양 같은 걸 도상이라고 그러잖아. 도상적인, 약간 상징적인 이런 뜻이야. 답은 2번입니다. 5번 봅시다. 5번.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가십이야. 가십. 가십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거야. 보통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 흉을 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십이 뭐라고요? 수다 떠는 거야. 그리고 이 가십에 관련된 지문들 우리가 되게 많이 봤었어. 사실은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어떤 특징들 중에 하나란 말이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가십의 어떤 좋은 점이 좀 나와. 예를 들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맨 오른쪽 끝에 보세요. 가십 reinforces moral boundaries in a community. 그죠?
도덕적인 어떤 경계를 강화시킨다. 야 이거 하면 안 돼. 욕먹어. 이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문장 보세요. Gossip can also foster a sense of belonging to a certain group. 야, 가십은 아무하고나 하나? 아니죠.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 아니야. 소속감을 갖다가 포스터, 길러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 점인데 however부터 무슨 얘기 나와? 그러나 가십이라는 것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다. 단적인 얘기가 뒤에 나와 있죠. Gossip can be used as a tool to isolate and ostracize people. 가십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아이솔레이트 시키고 오스트라사이즈 하는 도구로서 이용될 수가 있다. 선생님, 오스트라사이즈란 단어 너무 어려운데요? 몰라도 되지. 앞에 아이솔레이트랑 동의어겠죠. 근데 혹시 이 중에 뭐 이렇게 국사나 세계사 시간에 도편 추방 뭐 이런 거 혹시 학교에서 뭐 배운 사람 없나? 이렇게 도자기 깨진 거에다가 이렇게 이름 적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놈 윤재나 저 새끼 쫓아내자. 도편 추방법 이런 거 모르나? 일종의 비밀 투표인 거지. 카톡에서 한 놈 다굴 시키는 거 있잖아, 그지? 얘가 분명히 이 대화방 안에 있는 뻔히 아는데 윤재랑 이 새끼 막. 그죠? 다굴시키는 거 있잖아요. 오스타사이즈가 이런 뜻이야. 약간 이렇게 추방시키다 이런 뜻이라고요. 얘들아, 빈칸 바로 앞 문장 보세요. Seemingly, 겉보기에 gossip will never go away. 인간인 이상 gossip이라는 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ou must 빈칸. 여러분은 빈칸해야 됩니다. 그럼 빈칸의 근거 어디 나와 있어? 다음 문장 있겠지. 여러분은 그런 데미징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걸 거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단 다굴하지 말라고요. 왕따시키지 말라고요. 선택지 1번. Rise above라는 수거 형광펜. 좀 어려운 수거야. 봐봐. above가 뭐뭐 위에 아니야. 뭐뭐 위로 라이즈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아니 좀 쉬운 말로 극복하는 거야, 극복하는 거. 여러분은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생님, 4번은 왜 안 되나요? 그것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 가십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그걸 내가 안 보는 척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4번보다는 1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2번. 프로액티브라는 단어 좀 알아두세요. 좀 약간 적극적인 거죠. Disseminate. 좀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혹시 Distribute라는 단어 알죠?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 요 단어 스캐터 이거 알잖아. 뿌리다. Disperse. 뿌리다. Disseminate란 단어도 동의어예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지만 그냥 알아두세요. 그것을 전파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3번. 루머의 어떤 소스와 원인과 출처와 동기, 모티브를 파악해야 된다. 말도 안 되겠고. 5번. 루머를 만들어야 된다. 부정적인 루머를 갖다가 offset. 상쇄시키기 위해서 offset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상쇄시키다. 내가 이번에 수학 망친 걸 영어로 상쇄시켰어. 무슨 말인지 알죠? 메우는 거. offset 좀 어려운 단어지만 알아두세요. 자, 봐봐. 명민아. 형모야. 제나마. 지금 우리 세 명의 지금 키를 한번 굳이 재본다면 1등이 누구야? 형모지? 아 미안해. 키 얘기해서 지금 영민이 좀 화났구나. 좋아. 자 아무튼 좋아. 자 몸무게라고 하자. 몸무게. 그래 좋아. 몸무게로 치면 잘 봐. 제나미가 제일 무게가 많이 나와가죠? 그 다음에 형모가 그 다음 영민이가 제일 가볍죠? 아우 좋겠다. 그지? 다시 그 다음에 키 얘기로 보자. 형모가 1등. 2등이 제남이, 3등이 영민이야. 자, 우리 셋 돈 있어 없어?
우리도 셋이 돈이 없어. 근데 오늘 일요일 날 야구장 가고 싶은데, 그지? 요즘 야구 인기던데. 우리 있잖아, 내가. 근데 저기, 여기 저쪽, 야구장 저쪽, 그 홈런 그 잡는 데 쪽에 보니까, 거기 펜스가 좀 낮더라고. 거기 구멍이 나 있더라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어? 그래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셋이 몰래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보러 갔다? 물론, 정식적인 어떤 그 관중석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좀 막혀 있어. 어? 근데 형모는 키가 크니까 그 펜스 위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경기가. 어? 근데 제나미는 바로 눈 사이를 지나가는 정도로 펜스가 있어가지고 계속 꼰지발을 서야지, 깨금발을 해야지 이렇게 보일 정도야. 힘들어 죽겠어. 그 다음에 우리 영민은 아예 안 보여. 어? 내가 지금 이거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어서 그래. 자, 우리 세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경기를 볼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니? 밑에 어떤 받침대 등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세 사람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받침대를 주는 게 과연 정말 평등한 걸까? 형모는 이미 보고 있잖아. 쟤네들은 뭐야, 굳이 그 받침대가 필요 없죠. 제일 좋은 건 뭐니? 진짜 여기서 진정한 공정함은 뭐야? 어? 다 같이 안 보는 거라고요? 아니지. 그 영민이한테는 좀 높은 받침대를 주는 거고, 제나미한테는 적당한 받침대를 주는 거고, 형만은 안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진정함으로 공평한 거 아니야? 봐봐. 너네 이퀄러티란 단어 들어봤어? 평등이란 단어는 되게 좋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봐봐.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기계적 평등이죠. 많이 처먹는 놈이나 못 먹는 놈이나 다 똑같이 빵 한 조각을 준다고. 근데 어떤 애는 되게 배고프면 빵 두 조각 줘야 되고, 정말 배부른 애한테는 빵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공정한 거지. 자, 봐봐. 요 11번 지문 있죠. 넌 다 읽어봤으니까 한 얘기인데, 여기 11번 지문 핵심이 뭐야? Equality란 단어하고 Equity란 단어가 두 개가 개념이 나와. 그러면서 이 두 개를 약간 비교하고 약간 그 차이를 얘기하는 글이란 말이야. 내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지금 너네가 지금 읽어봤으니까 내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해.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아니, 첫 번째 문장 말고 이거 어휘 문제였으니까 일단 어휘부터 한번 보자. 영민아, 1번의 아웃컴의 의미가 뭐니? 결과. 2번의 디퍼런트는 다 일테고, 뭐야? 3번도 디퍼런틀리고, 4번도 디퍼런틀리고, 5번은 에코티네. 야, 이거 문제 좀 이상하다. 왠지 답이 2, 3, 4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지? 너무 문제를 좀 이상하게 냈네.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평등이라는 것은 대절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As human beings,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This means, 이건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레벨의 respect, 존중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we have the same access to opportunities. 우리 모두가 기회에 대한 똑같은 접근을 가진다. 봐봐, 기회 평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However, 역삼각형. 하지만 equity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야. equity에서 적으세요. 공정이라고 적어.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다? Everyone achieving equal outcomes.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성취하는 겁니다. 봐봐. 형모야, 아까 너한테는 받침대 안 줬어? 얘한테는 받침대 두 개 줬고 나한테는 받침대 하나 줬어? 평등한 건 아니지만 전부 다 똑같이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결과가 똑같은 거죠. We all have the same value.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요. Deserve a good life. Deserve에 적어. 무엇무엇을 받을 만하다. 무엇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는 훌륭한 인생, 좋은 인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야? 하필이면 형모는 키가 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고, 제나미하고 영민이는 키가 작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지.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야. We all start from a different place.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거기 플레이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We experience the world in our own unique way.
우리는 세계를 경험하는데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서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디즈랑 대세 밑줄. 중간에 뭐 들어가 있어? 비코즈 오브 명사. 다시 말하면 이때 강조 구문이란 얘기야. 바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need to be treated differently. 좀 다르게 취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봐봐. 받침대 없어? 받침대 하나? 받침대 두 개. 근데 어때? 평등한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Equality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평등이라는 것은 would be giving everyone the different type of ladder. 모든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사다리를 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평등은 똑같은 걸 주는 거고 공정함이 다른 걸 주는 거지. 답이 왜 4번인지 알겠지? 여기가 same이 돼야겠죠. 동그라미 5번 문장. Equity라는 거는 would be realizing, 대절을 깨닫는 것일 겁니다. Not everyone can use the same type of ladder.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종류의 사다리를 이용할 수는 없다. 이걸 깨닫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equality랑은 좀 다르게 접근한다는 얘기죠.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는 얘기야, equity라는 게. 알겠어? 아, 봐봐. 이런 정도의 지문도 읽으면서 막 느낌이 와야 돼. LADDER. 레더의 뜻이 뭐라고, 영민아? DDER.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었잖아. 사다리. 형모야, 날 똑바로 보고. 에쿼티가 뭐라고? 아니, 아니, 그건 이퀄러티. 에쿼티는 약간 공정, 정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공평 이런 뜻이야. 봐봐. 이미 답은 구했잖아. 18번. 어? 아, 답은 구했잖아. 지금 답은 알잖아. 그럼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내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 태양은 플라스마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플라스마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That is not a gas, a liquid, or a solid.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물질이에요. 특이하네. Instead, 그 대신에 플라스마라는 것은 바로 is made up of, 구성되어 있어요. Charged particles. 봐봐. 너네 혹시 charge란 말 들어봤어? 주로 뭐 앞에 electrically 같은 게 많이 붙어. 왜? 봐봐. charge된, 채워진. 전기로 채워진. 전하라고 해, 전하. 전하. 하자가 이게 쌓인다는 뜻이거든. 이 charge들을 갖다가 한국말로 바꾼 게 하야, 하. 전하할 때. 알겠어? 음전하, 양전하 이런 말 쓰잖아. 그죠? 자, charge된 입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make them a powerful conductor. 그것들을 강력한 저거, 컨덕터에다가 전도체, 전기의 전도체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콤마 위치에서 위치라는 관계대명사가 받는 게 누구야? 이 위치가 받고 있는 게 누구냐고. 선행사가 뭐냐니까? 플라스마야, 차지드 파티클즈야. 그렇지, 바로 앞에 있는 놈일 거 아니야. 그 다음 하나 더 알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 동사가 뭐야 지금? 메이크야, 메이크스야? 메이크지. 메이크란 얘기는 주어가 뭐란 얘기야? 복수란 얘기잖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위치는 그 입자들인데, 그러면 댐 자리에 와야 되는 건 뭐가 되겠니? 댐 자리에 와야 되는 게 누구냐는 거야. 누구? 플라스마겠지. 플라스마겠지. 봐봐. 야, 이렇게 전하를 띈 입자들이 그 플라스마를 갖다가 강력한 전도체로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플라스마가 단수였어, 복수였어? 플라스마 앞에 뭐 있어 지금? 어 있었잖아. 아이고야. 봐봐. 이게 지금 단어 하나에만 밑줄을 걸어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째 막 밑줄을 걸어 있어서 좀 어려웠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어법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대명사가 단수명사를 받느냐 복수명사를 받느냐. 이 댐 과연 이시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의심해 볼 것. 이시야 이. 선생님 사실 저는 이 대목이 좀 어려웠어. 아마 너희들 중에서 5번에 손길이 갔던 친구 되게 많을 거야. 나랑 그 맨 마지막 문장 그 동그라미 5번이 포함된 문장만 읽어보자. Sometimes 가끔씩 This event can create powerful plasma explosions. 이런 사건이 강력한 플라스마 폭발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라고 불리우는? 봐봐. 가끔 막 태양 보면은 막 봐봐. 뭐 이러잖아. 솔라 플레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관계대명사 위치, release the energy,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영민아, equivalent의 뜻이 뭐지? 오늘 equ가 들어간 단어 많이 나오네. 봐봐, EQ, 똑같다. Value, 값, 가치, equivalent, 적어봐, 형용사, 등가의, 똑같은. 이 equivalent 이하가요, 앞에 나와 있는 에너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어떤 에너지? 이것과 똑같은. Hundreds of millions of megatons of dynamite. 이거랑 똑같은. 그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동그라미 5번은 전혀 틀린 게 없다라는 얘기죠.